이준석 전 대표가 그건을 퍼부으며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자신에게 씌워진 사법 절차를 돌파하는 방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을 통한 사법적 대응보다 정적 제거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동원해야 향후 재개의 길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연일 막말 그건 행진을 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민심과 당심을 잃는다는 생각은 왜 하지 못할까? 좀 더 성숙된 방법으로 모두가 함께 가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젠 독가시를 가진 선인장이 되어버린 이 전 대표를 윤 대통령 측에서 품을 수가 있을까? 조속히 여당이라도 안정이 되어야 한다.